하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 가지고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4시입니다. 24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오늘 이 여리고와 같은 성에 우리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24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매일 이번 주에 우리 은혜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은혜의 도피성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언약. 우리는 매일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거죠. 그게 24시 매일 항상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언약 붙잡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의 이유와 방법도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오늘 앞에 있는 부분인데 4절 말씀 속에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 오늘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에 언약궤를 따라서 매일 돌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가란 말이죠. 그리고 매일 언약을 붙잡으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과거에 언약을 잘 잡고 신앙생활 잘 해온 거 감사하게 생기지만요, 오늘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따라 매일 돌아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말씀 놓치고 내가 오늘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옛날 체질, 또 옛날 내가 편집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습관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리고성 앞에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육신적인 또 정신과 마음으로 아픈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그 아픔 속에서도 오늘 이 매일 언약을 안 붙잡고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는 거죠. 언약궤 따라서 언약 붙잡고 매일 그걸 돌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의 첫 번째가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6장 10절 말씀 오늘 읽었죠.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24시 기도의 축복을 붙잡고 말씀과 24 기도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순례자의 기도 속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순례자라는 게 뭡니까? 꽃길이 아니거든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가운데서도 축복을 주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지 말라,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여리고성 앞에서도 불신앙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번 주 강단도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거 그게 빠른 거죠.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오늘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입을 열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죠. 왜 외치라고 합니까? 정복자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여리고 성을 정복할 거라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정신과 마음으로 아픈 거, 그거 아픈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정복자의 체험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 원네스 되어져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은혜의 도피성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이, 우리 순례자로 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고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4시 매일 항상 저와 여러분의 언약과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의 도피성,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도 이제 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셨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 오세아니아 또 랩런트 대회도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체력을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다락방 너무 중요한 전체 랩런트뿐만 아니라 훈련과 또 선교 또 너무 많은 부분을 맡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체력을 주시고 또 오력충만으로 이번 주도 목요일 또 금요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먼 걸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24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집중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또 체력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 순례자의 여정으로 또 많은 제자 찾아 세우고 치유와 하나님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옥의 모든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 전도목회, 현장목회의 주역 그리고 24시 기도로 행복한 중직자, 지역지교회 사령관으로 지역지교회를 살리는 귀한 응답 주시고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OMC와 산업선교 경제 축복 주셔서 237 후대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 위해서 또 집중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 하나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그냥 하나 선교대회가 아니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우리 귀한 하나 선교대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각 나라에 파송된 우리 집사님들을 또 평신도 선교사로 세우는 귀한 응답의 또 대회도 진행됩니다. 또 우리 하나 선교대회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스태프분들 위해서 또 집중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도 진행되어지고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도 있고 또 토요일 우리 핵심 훈련이 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훈련이 이런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전 세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전 세계 다락방 모든 가족들이 이 훈련 통해 중요한 응답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너무 아프고 또 정신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의 도피성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의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